주말부터 내린 단비에 산불도 잦아들고 한 달째 이어진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긴 겨울 가뭄 동안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비를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요.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양이라고 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토종마늘인 한지마늘 주산지인 의성의 한 마늘밭. 간밤에 내린 비로 메말랐던 땅이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초록빛의 마늘싹은 수분을 머금고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긴 겨울 가뭄 끝에 내린 단비에 농민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정말로 애타게 비를 기다렸는데 겨울 가뭄이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금비입니다, 금비. 지난 석 달간 의성의 누적 강수량은 0.9mm. 지난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비가 적게 온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겨울 강수량은 반세기 동안 역대 최저치인 평균 13.3mm. 상주,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적었고 심지어 영양은 0mm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가뭄과 저온 현상이 길어지다 보니 마늘의 생장도 더뎌졌습니다. 평균 이 시기에 15cm까지 자라야 할 마늘싹이 지금은 7에서 1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의성 한정 마늘은 구멍이 없는 비늘을 피복하고 그 뒤에 이제 충분한 관수를 하고 한 다음에 몰동을 해서 완벽한 가뭄이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20에서 30mm 정도 비가 더 온다면 기상청은 시베리아 북은 찬 공기를 수반한 대륙 고기압의 강도가 예년보다 약해 비구름 때도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12월과 2월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강한 고기압에 위치하면서 북쪽으로 지나는 저기압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지나는 저기압은 주로 남쪽, 일본 남쪽 해상으로 쳐져서 지나갔기 때문에 기상대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가 예보돼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